여러분은 서랍 속에 어떤 물건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서랍 속 물건이 들려주는 사연에 귀 기울여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저는 제 서랍장 속에서 물건을 한 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이 카네이션은 제가 7살 때 부모님께 드리려고 접었던 종이꽃입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종이꽃을 접어본 적이 있지 않나요?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종이꽃은 안타깝게도 얼마 전 11년 만에 제 책상 서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빛도 보지 못하고 서랍 속에 갇혀버린 이 초라한 카네이션과 이 꽃을 싹 피우기 위해 노력했던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두 살 위에 언니가 있습니다. 이게 제 언니인데요. 언니는 공부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는 그런 만능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집에 올백 시험지도 가져오는 언니가 너무나 부러웠고 그런 저는 언니를 조금 본받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처음 보는 누군가가 너가 재윤이 동생이야? 라며 다가오기도 했고 아파트에서 마주친 아주머니들은 하나같이 저희 어머니를 재현이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언니는 저에게는 자랑거리였고 동시에 조금은 열등감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자랑하고 싶으면서 동시에 조금은 좀 숨기고 싶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능은 집단생활하는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에게 부여한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못하는 신생아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관심과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 죽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의사표현을 합니다. 관심이 필요하다고, 존중이 필요하다고 울면서 외칩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능은 어른이 되고 나서도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리적인 욕구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사랑을 갈구하는 정서적인 욕구, 감정적인 욕구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서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입니다. 먼저 자신에게서 스스로 사랑과 인정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여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그려져 있죠? 반대로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을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자존감과 자존심, 그 경계 속에서 조금 애매한 느낌이 없잖아 있죠? 그렇다면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변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절대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미 스스로 자신을 인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관심과 존중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를 통해 스스로의 정서적인 욕구, 만족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때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해버릴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 때문에 스스로 만족시킬 수 있는 자존감이 있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자꾸만 신생아 때처럼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게 됩니다. 저는 9살 때 학교에서 종이 쪽지 시험을 봤는데 그 점수가 상당히 참담해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본 시험 중에서 가장 못 본 점수가 몇 점인가요? 혹시 지금까지 0점 받아보신 적 있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때 종이 쪽지 시험에서 0점을 받고 말았습니다. 시험지에 0점이 적혀있는 걸 보는데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담임선생님께서는 친구들 앞에서 점수를 발표하라고 말씀하셨고 저에게는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저는 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가야 했고 그 같은 날 언니는 집에 올백 성적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나요? 부모님께서는 승현이는 다른 걸 잘하니까 괜찮아 라며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제가 잘하는 그 어떤 것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던 이유는 하루 종일 안 풀리는 수학 문제를 붙잡고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잘하는 그 어떤 걸 찾기 위한 일종의 발버둥이었습니다. 저는 잘난 언니보다 더 잘난 동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저를 재현이 동생이 아니라 승현이라고 불러주길 원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마주치는 아주머니들이 한 번쯤은 저희 어머니를 재현이 엄마가 아니라 승현이 엄마라고 불러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열심히 공부했고 어떻게든 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고 아등바등 노력했습니다. 미술을 잘하는 언니를 이겨보겠다고 미술 학원도 다녔고 미술 방과후 수업도 들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언니를 이기기 위해서 보이는 영어 단어마다 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름대로 제가 공부를 조금 하는 애가 되어갈 때 저는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아, 누구나 중학교에 입학하긴 하시겠지만 그리고 그맘때 저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공부, 타인을 위한 보여주기식 공부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저는 첫 짝꿍이 된 친구와 단짝이 되었습니다. 성격도 발랄하고 유쾌했던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정말 완벽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와 같이 다니면서 왜 같이 다니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잘할까? 이렇게 부러운 날도 있었고 제 친구가 자랑스럽고 과분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자꾸만 저와 그 친구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놀다가도 왜 같이 노는데 저 친구는 나보다 공부를 잘할까? 공부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무엇을 공부하는지 자꾸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제 소중한 친구와 조금씩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단체로 수학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학급별로 자유시간이 주어졌고 저희 반은 둥글게 큰 방에 모여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신나는 분위기에서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선생님이 종이 한 무더기를 들고 오셨습니다. 지금 반성문을 예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종이를 갑자기 들고 오시더니 서로의 이름을, 각자 자신의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칭찬하는 롤링페이퍼를 돌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롤링페이퍼는 돌고 돌았고 그 친구의 롤링페이퍼가 제대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롤링페이퍼에 어떤 말을 쓰셨을 것 같나요? 볼펜을 붙잡고 한참을 고민하는데 어떤 말을 써야 할지 계속 고민이 되었습니다. 끝내 시간이 지나고 저는 그 롤링페이퍼를 옆에 친구에게로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에게 장점이 정말 많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장점을 제가 인정해버리면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게 못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롤링페이퍼 가득 칭찬을 써줄 텐데 지금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롤링페이퍼는 다시 돌고 돌았고 저는 제 롤링페이퍼를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롤링페이퍼를 읽어보는데 유난히 길게 쓴 낯익은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누가 써준 글이었는지 얼핏 예상이 가시나요? 그 친구가 제게 써준 칭찬 글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보면서 제가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인지 솔직하지 못했는지 후회가 되었습니다. 언니와 친구와 그렇게 멀어지고 나서야 저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누군가를 인정할 수 있는 자세, 누군가의 장점을 보고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 자세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때 진심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열등감, 자존심을 덜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가장 큰 문제점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장점, 이 사람의 장점, 저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도 그저 눈 감고 지나쳐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뛰어나다고 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뛰어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즉,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뛰어나다는 말과 나는 부족하다는 말을 동일시합니다. 그럼 자존감은 어떨까요?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뛰어나다는 말을 그 자체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존감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아,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은데 정말 궁금하신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자존심은 자존감과 반비례한다. 한번 크게 다 같이 읽어봐 주십시오. 네, 뜨거운 반응 감사합니다. 자존심은 자존감과 반비례한다.
그렇다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자존심을 낮춰야겠죠. 그리고 자존심을 낮출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바로 타인을 인정할 수 있는 힘, 그 힘에서 비롯됩니다. 그럼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운동하면 생길까요? 그 힘은 바로 칭찬이라는 원동력에서 출발합니다. 칭찬.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면서 실천하기엔 참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 칭찬하기로 마음먹고 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로 인해서 정말 하루가 좋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살이 좀 찐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다가도 살이 빠져 보인다는 친구의 한마디에 정말 기분 좋았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나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다가도 잘 어울린다는 친구의 한마디에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았던 하루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저는 칭찬을 시작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칭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 생각나는 말은 예쁘다, 착하다, 살 빠졌다, 똑똑하다. 정말 식상하면서 사소한 표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표현까지도 사람들은 정말 많이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시작하면서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역효과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날 라면을 먹고 얼굴이 탱탱 부은 친구에게 살 빠졌다는 얘기를 했다가 그 친구가 화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는 조금씩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칭찬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열등감, 자존심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저보다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와 자꾸 저를 비교하면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보다 수학을 잘하는 친구를 보면 밤새 수학 문제를 풀기도 했고 그 친구를 이기려고 밤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칭찬하고 나니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수학 문제도 물어보고 수학 비결도 물어보면서 저는 오히려 더 수학을 잘하는 친구, 뭐 지금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수학을 잘하는 아이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공주사대부고에 입학하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질문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오히려 그 친구보다 좀 부족하고 모르는 것 같아서 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먼저 다가가서 야, 너 우리 진짜 잘한다. 너 어쩜 그렇게 수학을 잘해? 이렇게 질문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칭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멀리 있는 교무실까지 찾아가기보다는 주변의 친구들한테 더 많이 질문하긴 합니다. 여기 앞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도 제가 일주일 동안 질문을 퍼붓던 친구들이 여러 보입니다. 지금 혹시 내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얘기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가장 듣기 좋았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치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칭찬 자판기 같아. 내가 우울할 때면 다가와서 기분을 좋게 해주잖아. 그 글 속에 적힌 한마디를 읽으면서 정말 많이 기뻤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했던 게 내 진심이 누군가한테 전달됐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정말 기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만큼은 생생합니다. 저와 언니 관계도 제가 칭찬을 하면서 조금씩 많이 달라졌습니다. 잠깐 이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진 않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썼던 글입니다. 언니와 심하게 다투고 나서 부모님께서 숙제로 제게 언니 장점을 10가지 써오라고 하셨습니다. 잘 보이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5학년 수준치고는 영어를 꽤 잘한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5학년 언니한테 5학년 치고 영어를 꽤 잘한다라는 말을 했던 걸 보면 참 조금 건방진 친구였던 것 같아요. 꽤 잘 웃는다. 가끔씩 잘 놀아준다. 지금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지금 말하는 저는 굉장히 화끈화끈 거리는데요. 보다시피 저는 언니의 장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니의 장점을 정말 여러 번 말하고 다니고 언니의 칭찬을 많이 하는 그런 동생으로 거듭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뭐 대학생치고 가끔씩 꽤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칭찬 10마디쯤은 거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당장 해보라고요? 아, 사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어딘가에 앉아있을 언니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정준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얘기했던 종이 카네이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 카네이션은 제가 7살 때 어버이날 전날 5월 7일에 부모님께 드리려고 접었던 종이꽃입니다. 그때 이 종이꽃을 접고 나서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5핀까지 달고 언니에게 자랑하려고 방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방문 너머로 주름종이로 열심히 카네이션 다발을 만들고 있는 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종이꽃과 주름종이 카네이션, 여러분이 부모님이어도 받는 느낌이 다르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는 종이 카네이션을 보는데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머니의 경대 위에 올려진 언니의 카네이션을 보면서 저는 끝내 제 종이꽃을 전달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강연이 끝나고 여러분이 모든 건 다 잊으시더라도 이 카네이션을 잊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존감으로 자신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자세를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11년 전 제가 조금만 더 자존감이 높았더라면 이 종이 카네이션은 11년 전에 어머니 경대 위에 언니 카네이션과 나란히 놓여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저는 11년 만에 드디어 용기를 내서 오늘 어머니 가슴에 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존심 때문에 전하지 못한 종이꽃이 있진 않은가요? 여러분의 카네이션은 그 누구의 꽃보다 아름답고 향기롭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카네이션이 그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며 그 진심이 닿기를 바라며 오늘 이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